이중근 82부영그룹 회장이 고향인 순천 은평리 마을 사람들에게 통 큰 기부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.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약 1,400억 원이며 서면 주민 군대 동기, 초중고 동창, 친인척, 회장님 주변의 어려운 지인들까지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곳에 광범위하게 선행을 베푸신 것으로 확인됐다. 그 외에 전달된 물품까지 더하면 지원액은 2,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. 이 회장은 은평리 죽동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.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상경해 고학으로 야간고등학교를 다녔다. 그동안 고향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줬다고 한다. 은평리 마을 사람들은 많든 적든 다 돈을 받았다고 한다.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과 농촌의 힘든 여건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신 것 같다고 전했다. 82세로 고령인 이 회장은 동산초 남자 동창생들에게도 1억 원씩 준 데 이어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동창 명부를 파악했다고 한다. 은평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기분이었다고 한다.